기자 수첩 안진용입니다. 오늘은 이 연예인의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박수홍 씨와 이 친형을 둘러싼 논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장윤정 씨 사례가 대표적이었고 그 외에도 배우 김혜수, 방송인 김구라 씨 등이 이 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불거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연예인 가족들은 왜 그래? 라고요. 물론 모든 연예인 가족들이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연예인들 자체가 워낙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둘러싼 일 하나하나가 기사화가 되고 많은 이들에게 더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선에서 상식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런지 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박수홍 씨 사례는 저희가 많이 다뤘죠. 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데 현재 이 소송이 진행 중이고 횡령이 쟁점,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사석에다 만나면 다들 궁금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요.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혹자는 얘기를 해요. 어차피 이거는 아직까지 법적 판단이 안 나왔으니까 누구의 손을 쉽게 들어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정도의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박수홍 씨도 뭔가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건데 함께 일한 기간이 30년이거든요. 30년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하고 다들 궁금해 한다는 거죠. 박수홍 씨 사례를 이미 저희가 많이 짚어봤으니까 시간을 좀 돌려서 과거 장윤정 씨 사례는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13년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장윤정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고백을 해요. 그 당시 장윤정 씨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지금 유명한 트로트 스타를 다 합쳐놓은 인기를 혼자 다누렸어요. 어머나 열풍 이후에 세미 트롯이 전국을 강타를 했고, 모두 섭외 1순위는 장윤정 씨였습니다. 기름값만 억대로 든다 할 때거든요. 당연히 장윤정 씨의 수입은 수십억을 넘어서 혹시 수백억 대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장윤정 씨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은 어머니가 모두 날렸다.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가 보니까 은행 계좌 잔고에 마이너스 10억 원이 찍혀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요. 계속 어머니에게 맡겨서 통장에 꼬박꼬박 쌓았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자 장윤정 씨의 어머니와 남동생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반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여러 매체랑 만나고 직접 뉴스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윤정 씨를 향해서 여러 가지 공격하는 말들을 날렸어요. 자, 근데 이 사건 어떻게 끝났는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때 장윤정 씨가 피해 입은 거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장윤정 씨가 정말로 꽤큰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때 장윤정 씨가요, 친동생을 상대로 빌려간 3억 2천만 원을 갚으라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어떻게 됐냐고요? 장윤정 씨가 1심, 2심, 항소심까지 다 승소를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충격적이었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장윤정 씨의 외삼촌인 육모 씨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도 검색해보면 그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가족들 간의 문제가 왜 불거졌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다. 윤정이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장윤정 씨의 행동을 갑자기 뒤바뀐 태도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재산 탕진설에 대해 육 씨는 친가와 외가 가족 몇 명이 장윤정의 일을 봐줬다. 누구는 운전을 하고 누구는 스케줄 일을 봐주는 식으로 일을 한 거지 일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정당하게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정당하게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다. 이 얘기는 장윤정 씨가 번돈그 통장에서 이 가족들에게 얼마간의 돈이 지속적으로 나갔다는 의미죠. 근데 이게 단순히 빼서 준 건지 아니면은 일을 한거 대해서 월급을 준 건지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갑니다. 얼마를 받았느냐? 그 답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사화가 되고 당시 공론화가 돼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던 대목입니다.
지난 2년간 매달 5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 그 다음 얘기 여러분이 듣고 판단해 보세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장윤정의 기사나 글들의 댓글을 좋은 쪽으로 옹호해서 올리는 일을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장윤정 씨의 가족들에게 월 500만원 정도씩을 줬고 그거는 일에 대한 대가였다. 어떤 일을 했나? 장윤정 씨 관련된 기사나 글이 올라오면 거기에 좋은 쪽으로 이미지를 포장해주는 댓글을 달았다. 그 대가가 매월 500이었다. 전 이게 몇 년 만에 이걸 다시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지금도 좀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상식이란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요즘. 상식으로 봤을 때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식의 이치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좀 이해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육모 씨가 이런 얘기도 해요, 당시.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변했다. 박수홍 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최근에 박수홍 씨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는데 1993년생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다는 거는 형 측의 주장이죠. 이 얘기를 보면은요, 많은 연예인들의 가족들이 정말로 연 수십억을 버는 연예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 1인 회사를 중심으로 모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그 사람의 부가가치가 크니까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고 그거를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맡길 바에는 가족들에게 일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월급을 지급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꽤 많아요.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고 가족 경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1인으로 일을 하다가 결혼한다는 건 뭐죠?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가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쓰이던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런 과정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박수홍 씨가 이런 일로 인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연예인들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봤을 때 가족들과 금전적으로 얽히게 되면은 추후에 이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예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잖아요. 보증 절대로 서지 마라.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은 분이 바로 김구라 씨입니다. 김구라 씨가 보증을 잘못 쓴 아내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보도를 통해 접했고요. 2014년이었죠. 맡고 있던 세 바퀴 녹화에 불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결혼 18년 만에 이혼하게 됐는데 김구라 씨에게 이 아내의 빚을 대신 갚아줄 의무는 없었어요.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사인할 연대 보증인이 아니었다면요. 이걸 두고 최근에도 미운 우리 새끼에서 김구라 씨가 나왔을 때 탁재훈 씨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위자료였냐 하니까 위자료는 아니었다. 재산 분할에 가깝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김구라 씨가 그 아내의 모든 빚을 다 본인이 탕감해 준 건 사실이죠.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해당 연예인들이 전부 다 대단한 출연료를 자랑하는 재력을 갖춘 스타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버는데도 가족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사람들을 더욱더 놀라게 만들었고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이 거액을 버는 스타 중에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주말에 어디 놀이동산 가서 한번 놀거나 편하게 어디 가서 밥 한번 먹기도 힘들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어딜 가도 나를 찍고 있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부담스럽죠. 결국은 자신의 이런 일상이 힘들어지니까 주변 사람들, 무작정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더 의지하고 금전 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가족들과의 금전 관계로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친분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한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는지 알 수도 없고 그쪽에 답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공론화되면은 또 구설에 오르고 이미지 실수 때문에 활동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또 끌어안고 소가리만 하는 스타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자, 2, 3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B2. 원래는 Me2에서 파생된 얘기죠. 나도 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라는 건데 많은 B2가 있었는데 대다수는 연예인의 B2만 기억해요. 왜냐? 유명한 사람들이니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누구? 김혜수 씨죠. 김혜수 씨 어머니가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럿으로부터 총 13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라는 폭로가 나왔는데요. 이에 김혜수 씨는 어머니와는 이미 오랜 기간 금전 문제를 일으켜서 2012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부담하게 된 후 모녀관계를 끊었다고 안타까운 가족사를 고백을 해왔습니다. 김혜수 씨 외에도요, 배우 조여정, 가수 티파니, 그리고 부부의 세계로 당시 막 빛을 보기 시작한 한소희 씨까지 줄줄이 B2 논란이 나왔는데 이들의 모두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들이 진 빚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가족이 진 빚을 연예인이 갚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넘어서 갚아주면 안 돼요. 왜냐고요? 한번 갚아주면은요, 아, 연예인들은 결국 자기 이미지 때문에 돈 갚으라고 하면 갚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확산이 되면은 줄줄이 더 많이 나옵니다. 너희 부모가 이랬어. 갚아.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그래서 김혜수 씨를 비롯해 많은 스타들이 단호하게 대처를 했죠. 하지만 단호하게 대처했다고 해도 아무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울러 가족의 빚 때문에 이미 한번 심정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더 나아가서 그 빚쟁이들이 당사자가 아닌 스타들을 압박을 했겠죠. 네가 갚아. 안 그러면은 폭로할 거야. 이건 협박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폭로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중요한 건 대중이 똑똑해졌습니다. 대중이 딱 보고서는 아, 이거는 이 사람 잘못이 아니네. 스타의 잘못이 아니네 싶으면은 오히려 옹호를 해요. 당신 많이 힘들었지. 그런 거에 휘말릴 필요 없어. 갚을 이유 없어라고 오히려 위로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 해답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17년 동안 이 엔터테인먼트 환경, 쇼 비즈니스 사회를 취재를 하면서 느낀 몇 가지 답은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족 경영하지 마세요. 물론 그 가족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 다른 회사에 가서도 똑같이 운영할 수 있는 전문 CEO일 때는 다릅니다. 그게 아니라 전문성이 없고 그냥 내 가족이니까 이 일을 맡긴다? 절대 하지 마세요.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요즘 스타는요,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는 하나의 중소기업이에요. 제대로 된 관리가 없으면은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7대 3, 8대 2, 2, 3, 다른 사람 나눠주는 거 그거 아깝다고요? 그거 안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랑 전문성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연기만, 가수는 노래만 하고 다른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전문 매니지먼트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보면서 가족 경영한다면서 이거 제대로 되게 하는 회사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하나 거론하면 정말 끝도 없는데 그분들에게 다시 또 누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무조건 믿고 맡기지 마라. 이건 가족뿐만 아니라 아무리 오래 함께 일한 매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들이요, 생각보다 사회활동에 둔한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아직도 은행에 가서 통장 하나 개설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농담 같으시죠? 실제 그래요. 어릴 적부터 활동을 하면은 곁에 항상 매니저가 있었고 주위의 시선을 생각해야 되니까 밥 먹으러 가서도 조용히 들어가서 하긴 밥만 먹고 나오고 계산부터 나머지는 전부 다 주변 사람들이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요. 결국은 뭐냐? 내가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하고 스스로 하려고 해야지 무조건 믿고 맡긴다? 아주 위험합니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해요. 내가 아주 믿던 사람도 혹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이러이러하니까는 우리 그만합시다 하면 그 순간부터 내가 그 일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편하려고 하죠. 그게 나중에 더 크게 나한테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불편한 게 나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연예인의 주변 사람들. 제발 좀 연예인들 이용 좀 하지 마세요. 워낙 큰 돈을 버니까, 또 그 사람이 주목을 받으니까 그 곁에 있으면 후광 효과도 입을 수 있고, 뭐 일종의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되게 유명하다고 할게요. 되게 유명하진 않지만은 제가 한 구독자가 100만 정도 되면 그땐 좀 유명하다고 하겠죠. 그럼 어디 가서 나 안진용 알아. 아우 야 같이 술 한잔 할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위험합니다. 정말 친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주변에서 먼저 알아요. 저 사람 친하다는 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미리 떠벌리지 않아요. 이거는 매니지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 데리고 있잖아 라고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매니저 거의 못 봤습니다. 오히려 누구 있으니까 회사 굉장히 좋으시겠네요. 그런데 아유 무슨 말씀이냐고. 저희는 그냥 작게 같이 해나가고 있다고. 이런 마인드가 중요한 거지 내가 데리고 있다. 언제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회사원입니다. 퇴근을 했어요. 6시, 7시 친구를 만나던 집에 가 있어요. 근데 회사 상사가 연락해서 나 여기 지금 누구랑 있는지 잠깐 나와볼래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요즘 분위기에 난리 나요. 땡땡땡 기업 근무 외적으로 사석에 그것도 술자리에 누구를 불렀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술자리에 저녁 때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 술 마시는 자리에 내가 데리고 있는 애 보고 싶어? 불렀다? 말도 안 됩니다. 소문 나는 순간 이미지가 깨져요. 더 나아가서 어떤 기업과 만났다. 저녁 때 술자리에서.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이 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결국 이렇게 주변 사람들 팔아먹는 사람들은 곁에 두지 않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스타, 별,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들을 곁에 두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족이라는 병이란 책 아세요? 일본 작가 시모주 아키코가 쓴 건데 가족을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가족이 무조건 병이라 할 수는 없죠. 가족은 혈연으로 연결이 돼 있고 물론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지탱이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좋아요. 내가 내 가족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가족들에게 누를 끼치고 짐이 되고 이 순간 가족들 입장에서는 떼어내기가 힘든 하나의 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대부분의 사례는 그렇지 않다고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사례도 나오면은 다른 사례보다 훨씬 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박수홍 씨를 비롯해 여러 연예인을 둘러싼 이 가족사를 둘러보면서 가족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